넉살 좀 적었어요? 조금. 오케이, 넉살 갑니다. 넉살 오픈! 저는 오. 앞에 눈부셔 파도라는 걸 쓴 것 같고 마지막이 가십 가득한 TV가 재미없어라고. 많이 적었네. 아니 맨 나중에 오픈했었어야 되는데. 그럼 나 다음 법. 나래. 먹겠다 먹겠어. 자 오픈. 제가 눈부셔 파도였나 봐. 눈부셔 파도. 마주쳐도 아이스크림. 가십이었는데 가식 TV 졸려라고. 가식 TV 졸려. 새로운 너튜브. 아 가식일 수도 있겠다. 저는 완전히 달라요. 제가 한번 갈게요. 오픈. 어 웃길 것 같은데. 어, 큰 어, 뭐야. 길가로 날아갔어. 큰 어, 길가로 날아갔어. 태양은 눈부셔, 파도는 넘실넘실. 아이스크림 드셔야 여름 지대로. 이 오빠 지금 소설 쓰셨어요. 그러니까. 아니 형님 작가는 넘실넘실. 아니 눈부셔, 파도, 아이스크림 다 들었습니다. 지대로. 넘실넘실해. 지대로도 아니고 룬데. 지대로 뭐야 지대로. 왜냐면 워낙 신조어들을 많이 만들잖아 SM 사운드가. 아. SM 사운드. 여름 지대로. 안 돼요? 그거리 뿌려야지 초부셔. 까 제역. 그러니까 이게 가 재미없어가 맞나 봐. 까 제역 이렇게 끝났어. 그거리가 보여주세요. 아 또 잡네. 대단해 대단해. 그거리가 어디서 나왔는지. 오픈! 금가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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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가루 있나? 금가루 뿌려니 눈부셔 파도. 오. 아. 금가루 왜 뿌릴까? 빨리 빛난다. 아니. 빛난다. 햇빛이 파도에 닦으면 반짝거린다고. 반짝거린다. 아. 그리고 FX 가사가 전통적으로 특이한 게 많아요. 맞아. 이게 특이한 거. 그래. 말이 안 되는 거. 금가루 맛일 것 같아요. 금가루 뿌려니 눈부셔 파도. 아이스크림 가게들. 가게들? 그다음 마지막에 재미없. 아 재미없스 이렇게 끝나. 해리가 정리됐습니까? 뒤쪽은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. 아, 진짜. 오픈! 앞에 못 들었는데. 어, 야, 마지막 줄. 어? 가식 가득한 TV가 재미없어. 저거 맞는 것 같아. 어. 가식인지 가십인지 저도 약간 헷갈리는데 가십일 수도 있어요. 앞에는 못 들었어요. 알았어, 그럼 나 못 들은 데는 작업을 해줄게 우리가. 어. 맞는 거 같아. 맞는 거 같은데. 해리가 잘 들었네. 해리가 제일 정답 가까워. 해리 아이돌 맞네. 나는 창가에서. 아니 춤은 아직 안 춰도 돼요, 해리야. 예예, 아직 좀 젊어 가지고. 워터파크에서. 제가 원샷 하고 나서 추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원샷은 박빙일 것 같습니다. 어? 지금 난리가 났어요, 뒤쪽에서도. 박빙이라고? 아, 정말? 네. 의외로 나 아니야? 박빙일 게 뭐야? 아니, 피어도 지금 많이 썼고. 최고의 원샷! 보여! 주세요! 데프콘! 자, 피어 그러니까 오! 해리! 오! 해리! 해리가 잘했어. 해리가 그런 게 맞지. 제가 앞부분을 못 썼으니까 피오 오빠 거를 다 빌리자고. 내가 확실하게 들은 건 금가루랑 비눈 부셔 파드. 저 뿌련니 아니야 그러면? 아니 뿌린이 어때? 뿌린이. 내가 이를 들었어. 근데 저도 뿌련니라고 들었거든요. 뿌련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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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진짜 주먹을. 조심해 주먹 들었어. 주먹을 뿌리니. 주먹을 뿌리니. 그럼 아이스크림 그 앞에 들은 사람 없는 거죠? 아이스크림 앞에 보였어요 데프콘. 파도가 넘실넘실. 파도가 넘실넘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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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어쩌고 저쩌고 마구 뭐. 맞아 마 들어갔어. 마 들어갔어. 마요? 아. 어? 치가 마치가. 이렇게 썼어. 나도 그 비슷하게 썼어. 마주라고. 아 마추 마주 뭐 이런. 마추픽추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. 마추픽추요? 마추픽추는 아니지. 맞추기 좋은 거는 글자 수를 일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픈. 마는 맞는 것 같아. 마가 맞아. 37 글자입니다. 세 줄. 금가루 맞아요? 첫 번째 줄 맞아. 첫 번째 줄 맞아. 37 글자? 세 번째 줄 맞아요? 아니요 한 글자. 한 글자 미네. 한 글자가 세 번째 줄은 빈다. 테레비가 아니야? 금가루 뿌려 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? 세윤이가 살 어, 소름 돋아. 무슨 소리요? 세윤이가 살 어, 소름 돋아. 무슨 소리요? 왜? 11. 두 번째 글자 몇 글자? 13. 뭐? 어디서? 어? 세 번째 게? 또 여름이라고 뭐 이상한 거. 뭐야, 남양 특집이야, 이거? 어, 뭐. 야, 조용히 봐! 왜? 들어간 소리 아니야? 에어컨 소리 아니야? 아니야, 들리죠? 에어컨 들리잖아. 야, 무슨 그런 소리야? 야, 왜 이래? 아니, 하지 마! 진짜로. 아, 나 하지 마, 이런 거 싫어. 아, 저도 이런 거 싫어요, 근데. 아, 공조야, 공조. 공조에서 에어컨 쐬는 소리지. 겁이 많아. 에이. 어? 방금도 들렸어. 안 들리네. 이거 봐, 이거 봐.
어디야? 어? 아니 앞으로 뭐야 이거? 나도 들었어. 아, 아 비둘기 지금 비둘기 이 안에 비둘기가 들어왔대요 리얼로. 아, 깜짝이야. 비둘기야? 아 진짜 들리네. 들려 진짜로. 어 깜짝이야. 어. 아니 비둘기가 두 마리가 들어왔대 진짜로. 아, 진짜. 들어올 만해 들어올 만해. 넌 되게 아니 왜냐면 힙합 비둘기가 그러니까 대포 모양 때문에. 힙합 비둘기가 그러니까 대포 모양 때문에. 비포 형이 뭘 좋아하신 것 같아. 비포 형이 뭘 좋아하신 것 같아. 야 비둘기냐? 어, 깜짝이야. 진짜 비둘기 비둘기냐? 맞아 맞아. 비둘기냐? 본인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죠? 가끔 어 뭐야? 뭐야? 그냥 해본 거야? 어 깜짝이야. 깜짝이야. 아우 진짜 엄마 깜짝 놀랐잖아요. 나 배우잖아. 아우. 신대영 씨 떡집 위쪽에 있는 것 같은데 아, 저희가 추후에 인스타그램 찍고 인터뷰도 할 테니까. 오 그래, 그래. 오, 씨, 들어올 만해. 들어올 만해. 아니 나는 진짜 너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. 어 근데 들렸어. 들린 거야 진짜. 귀가 진짜 좋네. 와 캐치보이 야 비둘기 괜찮네. 진짜 캐치보이 대단하다. 그 앞에 음식을 좀 사수를 잘 해주세요. 갑자기 취해올 수 있습니다. 또 하나 먹는 거 아니에요? 곡 정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곡 정보. 깜짝이야. 뜨거운 여름. 집 밖으로 나와 즐기자는 내용입니다. 집 밖으로 나와 즐기자면 아까 큰 길가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? 어, 약간 어, 인맥상통한데요? 응. 자, 앞부분 가사입니다. 마리부 해변은 아니더라도 뒷부분 가사입니다. 한강에서 물바람 동해에서 저와 떡바크에서 자 그럼 영어는 지금 아이스크림하고 TV 우린 두 개는 두 개 있죠 있죠 영어 세 개입니다. 어? 아이스크림 가십이야. 앞에 가십 가득한 가십인가? 가십. 근데 아이스크림 앞에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맞지? 영어는요 알파벳으로 쓴 적이 없죠. 그러면 한 글자 모자란 게 T V 아니야? T V V니까 T V T V 한 글자가 모자란다고? 저기 음식 좀 봅시다. 아 음식이요? 네, 찬스가 있잖아요. 아, 찬스가 네.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. 다 좋아하는 메뉴야 나 지금. 이제 맨 처음에 사진 세 장이 나왔잖아요. 네. 사진 세 장이 나오면서 이제 일단 제일 기억나는 게 빨간 그릇이었어요. 그게 이제 매운 잡채였고 중간에 컵이 하나 있었어. 그리고 첫 번째가 까만색 그릇이었단 말이에요. 이게 제 생각에는 뚝배기처럼 생겼다. 짜글이 짜글이. 아, 짜글이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. 지금 사실. 어 여기에 찬스를 그냥 쓰는 건 조금 무모한 느낌이 있어서 어, 무모하다 맞아, 맞아. 맞아요 많이 맞췄고 어 가사를 좀 만들어서 일단 도전을 해보자고 네 아니 그러면은 FX 가사가 특이하니까 마차 타고 아이스크림 가게로 약간 이게 미국 스타일로 트럭 아이스크림 가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침 여기 온 뭐 이런 게 아닐까 저는 마침도 좋고 마침으로 시작하는 것도 마치 끌리듯은 안 되나? 마치 끌리듯 괜찮지? 어 그거 좋다. 마치 끌리듯 아이스크림 가게라. 마네킹도 어. 에픽스. 그래 그래 좋다. 마치 끌리듯. 자 힙합 비둘기 데프고! 사실 인서트 촬영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. 예예. 아. 아. 예. 어 인서트 촬영 성공했고 인터뷰까지도 성공을 했대요. 정말로. 나랩바 뒤쪽에 지금 계시다고 합니다. 이게 뭐 여러 가지가 나와줘야 비둘기도 식사를 하니까. 저 어깨 위에 언니 그러니까요. 대박이나 대박인데. 아 이게 이렇게 그렇게 쓰시면 안 돼. 저 그렇게 한 20분 쓰는 거 아니야? 20분 쓰는 거 아니야? 가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요. 아 끝까지 써야 돼요? 네. 불러주시는 건데. 권영기 뭐가 왔네. 저 지우기 어떻게. 지우기요? 전보주기 뒤로. 뒤로 지운 게 어딨어 뒤로 지운 뒤로 뒤로 지운 거. 맞았으면 좋겠다. 김가루. 김가루요? 김가루요? 우연히 눈부셔 파도 마치 끌리듯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식 가득한 TV가 재미없어 아이고 자 과연 오랜만에 제발 아, 가능성은 멋있다, 보이거든요 멋있다. 설마 아, 실패 아니네. 실패 아, 아니네.